안녕하세요. 홍법 역사 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산해의 당숙이며 서화담의 제자인 이지함에 대한 역사 산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정 이지함은 1517년 충청남도 보령에서 현령 이치와 광상 김씨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한산입니다. 생애의 대부분을 마포 용강동 부근의 흑담 움막집에서 청빈하게 지내 토정이라는 호가 붙었습니다. 맏형인 이집원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14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16세의 어머니를 여인 후 한양으로 올라왔지만 1547년 30세의 절친한 친구였던 안명세가 을사사화로 죽음을 맞자 불의의 권력을 혐오하며 출사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서 살 것을 결심했다 합니다. 이지함의 절친인 안명세는 사관인데 을사사화에 대한 직필이 문제가 됐습니다. 대윤인 윤임 등 3대 신을 죽인 것은 불행이라는 지적과 영의정 이기 등이 많은 선비들을 무고하게 처형하게 한 사실, 그리고 참 반선비들의 명단을 시정기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안명세의 동료 사관 한지원이 그 내용을 영의정인 이기와 정순붕에게 밀고 하여 안명세는 혹독한 고문을 받고 사망했으며 처자는 종으로 만들고 재산은 관에서 몰수했던 것입니다. 이지함은 모산수 이정랑의 딸과 혼인하여 산두 산이 산룡과 서자인 상겸 등 네 아들을 두었는데 산두는 요절하고 산이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산룡은 역질에 걸려 죽어 아들을 여럿 두었지만 장성할 때까지 살아있던 아들은 오직 첩이 낳은 이상겸 하나뿐입니다. 형 이집원에게는 흑처가의 환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화가 바로 1549년 4월 이용남의 고변으로 인한 이용윤 옥사 사건입니다. 이용남은 이용윤의 친형이며 사이가 안 좋았는데 동생 홍윤이 조정을 비판하자 당시의 실권자 이기와 윤원영에게 동생 홍윤을 무고하여 동생은 처형되었지만 그 공으로 홍남은 공조참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벼슬이 좋고 출세가 좋다 해도 형이 동생을 밀고 하여 벼슬을 얻은 이용남은 파렴치한 인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지함의 장인 모산수 이정랑은 윤원영이 꾸민 양재역 벽서 사건에 휘말려 태형을 받고 능지참사되었습니다. 모산수를 포함한 충주 지역의 인사들도 대거 희생되었는데 당시 충주 지역 한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고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명에서 충자를 아예 빼버리고 충주를 유신현으로 충청도를 청홍도로 변경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가 극에 달해 인걱정 같은 도둑대가 들끓고 여기저기 굶어 죽은 시체가 거리에 나돌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고 이지함은 양반가에서 태어났지만 벼슬을 포기하고 힘없고 굶주린 일반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고향인 보령에서 마포나루까지 수없이 오가며 상업활동에 종사하여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토정은 이익금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청빈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1573년 56세의 조식과 성혼의 청거로 포천 현감이 되어 처음으로 관직에 나가 식량 부족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 소금 판매와 수자원 거래를 포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상소를 올렸지만 자신의 상소가 무시되자 곧 사직하고 말았습니다. 5년 후에는 아산현감에 다시 제수되어 거린청을 세워 거린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주고 그들에게 약초를 캐우게 하고 수공업을 가르치며 생산활동으로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백성 구휼에 힘쓰다가 아산현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얼마 전 백성들을 착취하다가 이지함에게 발각된 아전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이지함이 가볍게 처벌하는 등 덕을 베풀었지만 이 아전은 이지함에게 앙심을 품고 지병이 악화된 이지함을 독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유가사상뿐 아니라 도가사상을 가졌으며 과욕을 부리지 말 것을 권장했고 유재물과 권세로 친구를 맺기보다 자연과 어울리며 친구를 맺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이지함의 사상은 이후 정인홍, 김육, 유영원, 박재가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호가 토정이라 많은 사람들에게 토정 비결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화담 서경덕의 제자로서 잡학에 능했다고는 하나 토정 비결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듯합니다. 서경덕의 제자였으며 성리학자인 조식과 교유했고 이이와도 친분이 깊었으며
의병장 조원, 천민 출신의 서기, 서인의 모사 송익필 등이 이지암의 제자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 조카인 이산해에게 이덕형을 사윗감으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무덤 위에는 늘 천둥번개가 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는데 후대에 이르러 그의 무덤 근처에 보령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송전탑이 생겼다고 하며 아버지 무덤을 옮길 때 토정이 점을 쳤는데 새로 옮기게 될 터에 아버지를 묻으면 장남 이집원의 집은 번성하나 이지암 자신의 집안은 복이 없다는 전개가 나왔지만 토정은 괜찮다며 그대로 강행했는데 이집원은 아들이 정승이 돼 잘 나간 반면 토정의 집안은 전개대로 줄초상이 나고 모두 요절했다 합니다. 아들 중 서자인 이상겸은 형제들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조 27년 1594년 1월 송유진이 창의병을 자처하며 충청도 천안 직산 일대에서 세력을 모아 반란을 도모했는데 이상겸은 반란가담 의심을 받고 임진왜란 중에 의병활동을 하다가 역모에 몰려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동은 그가 살던 정자가 있었다 하여 그의 호를 따 마을 이름을 삼았습니다. 토정 이지암의 묘소는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고정리에 있습니다. 오늘은 기인으로 알려진 토정 이지암의 생애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주에는 이지암과 함께 서화담의 문화에서 동문수학한 허엽에 대한 역산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